아우, 벤츠를! 차가 겁나 들어. 아니, 누나. 어? 너무 야하게 입고 온 거 아니야? 누나, 이 시트, 뭐야? 멍게야? 누나, 어? 이거 뭐야? 나 노란색 좋아하잖아. 어. 빨리, 어디, 지금. 누나, 우리 뭐 먹으러 갈 거야? 이거 어디서 샀어? 근데? 아니 이걸 해외 배송, 해외 배송. 아니 이걸 파는 아 해외 배송. 아니 이 색상의 이 재질을 이거를 요걸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장착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. 아 우리 또 연봉 30억 누나 덕분에 나 벤츠 타고 일산 나들이 가네요. 여기서 우회전 하면 좌측에 나오겠네. 저기 있다 백두하는 곱창. 아 라페스타 오랜만에 오네. 누나한테 신발 돈 주고 산 거야? 아, 나 타저 잡고 왔어. 어, 신발이 타저 털 좀 뽑았어. 신발이 대단하네. 오늘은 라페스타 백도 한우 곱창. 안녕하세요. 아니 곱창을 제일 많이 먹게 돼. 어 그래. 고추랑 같이 곁들여서 좀 더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비주얼 대박이다 진짜. 이게 더 잘 나와. 아 이거 염통이야 염통. 염통이 뭐냐 이게 심장. 이거는 막창. 막창. 와. 완전 부드러. 막창. 대박. 곱창은 지금 먹으면 안 된다 그랬나? 곱창 먹어보겠습니다. 와. 맛있지? 요것도 이제 부추절임에다가 싹. 곱창이 원래 이 안에가 하얗잖아요. 얘 왜 노란지 알아요? 살의 강황가루. 강황가루다, 강황가루가. 어, 탄다. 어, 카레 맛 난다. 향이 약간 나? 카레 향? 아니, 그냥 카레인데 이거는. 아, 그래? 맛있다. 누나, 그 부추 놔줘. 생부추에다가 삼합으로. 곱창, 소양, 양곱창, 양대창, 이게 막창. 이렇게 삼합으로. 나는 곱창 두 개에 숙수. 와. 진짜 맛있다. 곱창 여기까지 입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. 곱창 와, 멋있겠다. 맛있다. 볶음밥이랑 라면도 먹어야 돼. 여기서는 빼놓을 수 없지. 와서 그거 먹는 거, 그 김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아, 근데 이 누나가 원래 입이 되게 짧은데 둘이 가면 3인분 먹거든요. 네. 4인분만 시키자는 거 굳굳이 5인분 먹자 그러더라고. 내가 곱창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. 대단해 곱창. 너무 짱인 거 같아. 낯설만큼이나 매력있어. 아, 더 시켜. 지금. 진짜 더 먹을까 누나? 곱창 2인분 추가했습니다. 라면은 뭐 집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.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동생들이랑 밥을 먹는데 막창집을 가자는 거예요. 원래 난 회를 먹으러 가요. 부산? 부산에 갔는데 기다려서 먹고서 깜짝 놀랐죠. 내가 막창의 매력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.
이게 양념이 돼 있는 게 이렇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양념이 뭉근하게 잘 뱄어. 소주도 맛있어. 저는 염통은 이 소염통 구운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간 친구야. 간이랑 맛이 비슷해.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면 곱 안에 있는 곱이 곱창 안에 있는 그 곱이 원래 이 소에 있는 거야? 소 거야? 어. 돼지에서 소곱창을 뽑아내진 않지. 한 손에 다 들기 쉽고. 아줌마 오셨어요? 아, 네, 여기. 시키셨죠? 아, 이 집 잘하네. 이걸 여기다가 담으면?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볶음밥 먹을 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. 와. 우리 밥 좀 뽑아주세요. 볶음밥이요. 볶음밥 1인분 양이 푸짐하네. 꽃이다. 꽃이요. 와. 용암이야. 볶음밥 위에 곱창을 싹. 볶음밥 위에 깻잎. 이렇게 싹. 와. 너무 뜨거워. 뜨겁지? 껍데니. 이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이게 뜨거운 줄 잘 먹어야 돼. 나는 먹방은 못할 것 같아. 그냥 여기는 깻잎 넣는 순간 여긴 강원도야. 그래? 깻잎에 곱창을 얹어서 막 숟가락 하겠습니다. 막 숟가락이라니. 밥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. 와. 진짜 막 굶었어. 아, 진짜 맛있어, 근데 이거. 잘 먹는다. 근데 진짜 곱창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먹는 것 같아. 얘가 이걸 너무 늦게 먹었어, 이 맛있는 걸. 나는 솔직히 이게 왜 집은 거야? 배부른 것보다 좀 약간 니글거려. 근데 이거 안 먹어. 라면 하나 끓여와. 라면 먹으면 토할 것 같아. 콜라를 입가심 해버려. 맛있다. 볶음밥 냉겼어. 아, 배불러. 큰일 났다. 얼마예요? 15만 4천 원. 잘 먹었습니다. 곱창 먹고 나왔다고 저 머리카락 냄새 맡는. 아, 이제 커피 한잔 먹으러 갑니다. 속 니글거려갖고 이제 카피 마시러 갑니다. 카피. 이분 아주 강하셨네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여기 일어나세요. 집에 가셔야죠. 여자친구 저기 걸어두고. 여자친구 저기 혼자 자고 있잖아. 저기 이렇게 혼자 셀프 포장하고.
다음 영상에서 봐요. 하나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아, 먹었으면 운동해야죠. 이렇게 주말이 다 갔습니다. 내일 일요일 생방송에서 봐요. 안녕.